학교에 왔어요. 대학원 신분으로 처음 학교 왔는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람이 진짜 학교에 사람이 없어서 민망하네. 민망스 민망스. 오늘은 학생증 찾을 거예요. 학생증 찾고 왕십리 가서 술 마시고. 나 머리 벌써 갈색이네. 찌꺼였어. 안녕. 오늘 트와이스 룩이야. 아 웃겨. 나 새로 산 치마야. 기다리고 있었어. 아 시원하다. 연구실에 있으면은 노랫소리 들린다. 왜? 여기 그 성악가. 아. 나 그거 10,000원 냈었어. 아 10,000원 냈어? 응 그래서 왔나 보다. 아, 근데 그거 좀 오래 걸린 거 같아. 아 너무 귀여워. 왜 치즈 먹는 거야? 엄마 치즈 먹나 봐. 거야? 이거 맥주. 아 얘네 이것도 맞췄네. 노가리 슈퍼. 그럼 후시랑 후시는 뭔가? 후시는 뭔가? 맛있겠다. 열심히 뜯는 열심히 뜯는 소영. 그렇게 해서 광주를 넣은 것 같은데? 끝나 무슨 마약 만든 거 아니야?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? 약간 약 만드는 것 같잖아. 뭐야 이거? 내가 만들었어. 내가 만들었어.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마늘만 먹어도 재밌네. 슝. 아 마늘만 먹어도 재밌네. 아. 오. 오 개꿀 개꿀. 돌아가 돌아가. 아 돌아가. 화장을 한 모습이네요. 왜냐? 오늘은 발표가 있기 때문이지.
이 교수님 수업은 제가 화면을 다 켜야 되거든요. 마이크도 켜야 되고 화면도 켜야 돼서 화장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장한 이유는 이따가 술 마시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바로 수업 끝나고 나갈 거기 때문에. 꺼낼 수 있는 게 좀 더 가능할지를 좀 더 고민해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제는 괜찮거든요.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하고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할 때는 그 관찰 대상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. 그쵸?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시면 되고. 힘이 부족해서 못 폈던 걸로. 오씨, 되게 답답하다. 이거 상당히 빡빡한데?